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백신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모두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동물 백신 방역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럼핀스키병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소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가축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나흘 만에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축산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대성 미생물과 이글벳 등 동물용 백신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산 소고기 유통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또 앞으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또 하림과 마니커 등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급등했던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업종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사용되는 LFP 기술이 대부분 2022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어디서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탑 머티리얼이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양극재 개발에 수년간 몰입을 했고 양산도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탑 머티리얼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차세대 2차 전지 세계 위에 LS 머티리얼주도 다음 달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맑은 하늘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월요일 팀은 아쉽게도 탑6엔 랭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형희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종목 리뷰 좀 해봐야겠는데 월요일날 10월에 좀 휴일이 많았습니다. 아, 맞아요. 쉬는 날 초반에. 많아서 한 종목씩밖에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그 종목들을 한번 좀 저희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일단 JI테크 변형희 대표님이 가져와셨던 종목인데 상승률이 예, 뭐 지지부진합니다. 저저번 달인가요? 스타킹이셨는데. 네. 스타킹 하시고 나서 약간 그 이후로 약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너무 안 일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뭐 이게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테마성에 너무 좀 집착했다. 왜냐면 사실 이 최근에 어떤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낙폭 과대장이고 또이 테마성 수급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JI테크 이 부론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 단기 기대감 또는 수급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단기간 매물대 돌파하면서 좀 우상향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었는데 결론은 주가가 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론 관련주였죠? 그때 저도 처음 부론 관련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이게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들었지만 이게 많은 비중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제가 강조드렸던 맞아요. 이유가 말씀하셨어요.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좀 접근한다. 저라면 대형주의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매수 관점으로 볼 텐데, JI테크의 경우에는 이 공급망 리스크 부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철저하게 손절가 준수하면서 5% 미만의 분할 매수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만큼 아마 좀잘 대응을 하셨으리라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HPSP. 물론 이 기업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죠. 굉장히 좀 고가로 올라왔다가 약간 좀 계속 횡보장에서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다. 뭐랄까 이거 지금 이 장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그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반도체가 좀 이슈를 받았죠. 그래서 월화 그달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주구장창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잘 버티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 나와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핵심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AI 관련된 기업들이 반응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난주는 제가 오래간만에 저희 둘 다 한 3주 만에 출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보려고 종목을 선별했다면 이제부터는 수익률에 네. 조금 다가가기 네. 위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거 기대해 보라는 얘기네요. 네, 유청희 대표님이 아주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관련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좀 약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네. 은행주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국채 금리가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5% 상승, 5%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함으로 인해서. 3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4분기 혹은 내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고 빅테크는 이제 테슬라가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죠. 뭐 엉망진창이었죠. 그 이후로 쭉 떨어지잖아요. 네, 그 이후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냉각을 냉랭하면서 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더 보고 또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다음 주 그리고 실적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형인 대표님 은 기준금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결이 이번 달에는 좀 확실할 것 같지 않을까요? 네, 11월, 예, 11월은 예. 뭐 동결이고 12월도 전 동결로 좀 예상을 해보는데 아, 12월까지? 지금 뭐 이 미국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 이걸 고려할 수준이냐라는 어떤 맞아요. 이 뭐 매파적 기조에서 뭐 비둘기파적 기조로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물 채권이 뭐 단순한 급등을 넘어서 소강 상태에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다시 재급등을 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은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뭐 영향 관점 이 관점에서도 본다면 연준에서 이걸 무리하게 또 금리 인상을 할까 이 관점에서는 12월도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은 거의 동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12월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좀 동결 쪽에 무게를 실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유창희 네. 대표님은 네. 금리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금리는 이제 못 올린다. 아, 네. 못 올린다. 아, 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리가 3%였든 2%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 금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미 시중 금리가 지금 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만한 이유는 없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중 금리가 못 따라 올라간다라면 올리면서 강제적으로 시중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만 네. 이미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금리를 FOMC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추론을 해놔 봤을 때 네.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는 투자를 좀 시드머니를 늘려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 회원 씨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춘다면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한 5월, 6월까지는 동결이라고 쳐도 그렇다면은 5월, 6월 이후에는 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은 6개월 전에 선반영이 된다면 올해 말, 12월, 그리고 내년 초, 1월, 2월까지는 좀 자세하게 좀 집중적으로 주식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12월에서 1월 좀 예, 뭐 그런 생각 좀 네, 들기도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네.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온대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소개해드립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리 씨. 네, 월요일 팀의 10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한국 알콜 가져와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S&T 에너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S&T 에너지는 오늘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한국 알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국 알코올입니다. 지난 8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금 배당 계획을 공시했고요. 또한 자회사 퓨릿이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불거졌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 자산 운용과 함께 소송 이슈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전거래일에는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은 소폭 밀리며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국 알코올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변영인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한국 알콜입니다. 한국 알콜. 네. 다소 좀 생소한 회사이긴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도 종목을 한 200개 정도를 외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투자하려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 알콜은 제 머릿속에 없네요. 저도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네.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변영희 대표 어떤 종목입니까? 예, 뭐 상호 그대로 주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의 원료죠. 아, 소주 만들 때. 마시는 에탄올을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식음을 이 주정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매출 포지션은 이 페인트나 도료 그리고 잉크 등에 사용되는 초산 에틸을 전문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무수정 주정을 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이 매출 포지션의 65.2%는 초산 에틸 그리고 나머지 27.2%가 바로 주정 매출입니다. 이 최근에 18일에 상장했던 퓨릿 이 반도체 소재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이 퓨릿이 상장을 했는데요. 이 퓨릿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국 알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이 구주 매출의 20%, 그러니까 퓨릿이 상장함에 따른 구주 매출 대금 20%를 네. 주주 환원을 하겠다, 즉 배당을 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했는데 이 배당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는 안 받겠다.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배당 20%를 하겠다. 오, 좋은. 자, 이 관점인데 네,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니까 4분기 적용 시점이니까 네. 12월 말 기준에 어떤 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20%에 대한 어떤 구주 매출 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트러스톤 자산운용으로부터 경영권 부정에 피소가 좀 됐어요. 네. 내용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인데 이사회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 내지는 네. 이사회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한 건데 네. 통상적인 경영권 분쟁은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들 또는 뭐 직무대행 현재 이사진들이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 그리고 임시주총 소집 허가, 우리 주주총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임총 소집 허가 신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경영권 문제의 소송이긴 하지만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그리고 등사에 관련된 신청만 좀 진행을 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이게 임총 소집 허가를 통해서 경영진의 어떤 교체 여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현재 최대 주주가 38.5%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뭐 과거에 행동주의 펀드 해서 소액주주들과 규합해서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최종적으로는 주주 환원 가치를 좀 늘린다든가 배당을 늘린다든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무상증자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크게 증가했던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점에서 한국 알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이제 올 여름쯤에 핫했죠. 네. 네, 이런 거 엮여가지고 주식도 굉장히 좀 상승했던 기업들도 있고 맞아요. 거기에 엮이면서 지금 약간 분쟁이나 이런 쪽에 엮인 회사들도 좀 꽤 있고 아 현재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알콜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역시 네. 경영권 분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갈 것 같은지 자. 아니면 야 이거 또 이렇게 테마성이야 약간 이런 X를 들어주시고요. 아유 네. 좋다. 그래도 아 스타킹에서는 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엑스요. 예. 아, 여지껏 유창희 대표는 한 번 오 들은 적 있었어요. 맞아, 맞아. 변영희 대표하고 했을 때 딱 한 번. 예. 두 번 했었나요? 지난주가 한 번 오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 아, 왜 엑스입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오늘 윗글에 좀 많이 나왔고 또 네. 하나는 이게 지배 싸움이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38% 갖고 있고요. 그렇죠. 트러스톤 자산 운용사가 지금 7.3%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0% 가까이를 사야지 지분을 매입을 해야지 싸움이 되는데 네네. 그게 쉽지가 않다. 안 살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그 퓨릿 상장을 해서 그 주식 매각으로 인해서 들어온 자금을 배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당을 일반 주주하게 하겠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브리스톤 자산 운용사는 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주 환원 정책, 약간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배당을 많이 안 하던 기업한테 배당 많이 해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배당을 많이 하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그리고 왜 내가 못 받지? 하는 심산 조금 그런 것도 있다. 아, 그래요? 나는 본인은 너무 추측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하는 확인하는 거죠. 이게 아. 이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네.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서 네. 그 전에 어떤 주주를 위해 행동주의 펀드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 문제로 지금 네. 사실 카카오는 지금 김범수 의장까지 지금 들어가서 SM 엔터 때문에 SM 때문에 문제 좀 있었죠. 지금 오늘 네. 검찰청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 경영권 분쟁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그렇죠. 되니까. 비싸게 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주가는 오른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분류돼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영희 대표님이 가져와 주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연관돼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신 거잖아요. 전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 너무 테마성에 좀 접근했기 때문에 테마가 아닌 관점. 첫 번째 기말 배당 관점에서 이 구조 매출 대금이 20%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네. 이 부분이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된다는 관점에서는 고배당 성향을 이 유지했던 한국알코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아, 희소식이죠. 예, 두 번째는 네. 지금 주당 PBR이 0.5배예요. 1 미만입니다. 지금 청산가치를 다 감안하더라도 네.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알코올들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던 이유가 굉장히 저평가인데 회사에서 액션이 너무 미흡했다. 아. 그래서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도 소수주주가 원하는 대로 감사위원회 한 명을 선임했어요. 선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주주권에 대한 권익이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어떤 결정들 때문에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한 번 더 경영권을 좀 제기하는 건데 역시나 지금 아직은 뭐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소송이긴 하지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또는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같은 이 공시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지분 경쟁 관점에서도 주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건 단순히 이 종목은 테마성이 아니다.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 분명하고 이게 굉장히 주들에게 친화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 종목을 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좋게 보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자체도 굉장히 커져가 지금 저평가다. 아 좀 저 고평가를 받았는데. 너희들 왜 일 안 해? 약간 이런 개념이 거니까 감사도 바꾸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런 네.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저평가다. 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 목표가 14,5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씨 준비가 네.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매수! 아 나 매수! 네. 한국 알코올에서 매수할 줄 알았어요. 아, 네. 예. 왜 내가 매수할 줄 알았어요? 그냥 좋아서 알콜 좋아하니까. 예. 소주 좋아하시니까. 소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경영권 분쟁 좋아하거든요. 예.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경영권 분쟁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예. 예전에 좀 경영권 분쟁에서는 김민수 대표님이 좀 그거 많이 갖고 왔었거든요. 조선내화도 예. 조선내화나 이런 것들. 예. 그때 좀 약간 좋은 재미 본 게 있어서 요거 느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전 매수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수해버리셨군요. 자 이제 역시 포트에 올려서 예. 자, 남은 시간 10월 달에 저희가 가격을 한번 좀 수익률을 비교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순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의 S&T 에너지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S&T 에너지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국내와 사우디의 유일한 공랭식 에어쿨러 업체로서 사우디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투자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아람코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중동 프로젝트에 에어쿨러 전체를 수주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중동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T 에너지인데요. 현재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S&T 에너지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희 네. 대표님께서 S&T 에너지 가져오셨네요. S&T 에너지 좋아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뭐 그다음에 네.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걸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를 주식이 어느 쪽이다라고 물어본다면 네. 중동 관련 주가 맞습니다. 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 관련해서? 아니 뭐 에너지도 뭐 건설부터 해서 인프라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쪽이 네.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가 계신 거고 네. 기업들도 따라가서 같이 뭔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쪽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중동 관련해서. 네, S&T에너지를 유창희 대표님께 네.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네.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2의 중동의 붐이 네. 붐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찬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사태가 엄청나게 확전될 가능성이 높고 적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는 가되 이게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다른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참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이슈로 끝나는 것이지 네. 이것이 엄청나게 전 세계 시장을 막 혼돈의 시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단기적일 좀, 것이다. 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S&T 에너지의 어떤 그 사업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발전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네. 뭐 공랭식 열 교환기라 해가지고 그 플랜트 발전소에 사용되는 필수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배열 회수 보일러 이거는 뭐냐면 가스 터빈이든 뭐든 이제 그 발전을 했을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발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약간 좀 크게 부각되는 게 원자력 쪽 아닙니까? 네, S&T 그리고, 쪽이? 네, 네, 원자력 관련된 거죠. 그리고 복수기라든지 복수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발전소 관련된 건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원자력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그렇죠. 이 회사의 그 원자력 발전된 그 발전 그 설비라든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든 이 중동 관련해서 국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든 새로운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서로 업무 협약을 맡는데 사우디는 최대 산유 수출국이기도 합니다만은. 최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쵸. 뭐 최근에 보면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서 끝나지 않으려고 그쵸. 이제 노력을 하는 노력을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되면 네옴 시티드 혹은 뭐 사우디의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슈는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S&T 에너지가 경제 사절단에 참여를 해서 네. 감이 가 있습니다. 가 있어요, 지금. 네, 가 네. 있기 때문에 가 뭐 MOU도 뭐든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네.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우디가 뭐 무한하죠. 결정할 그렇죠. 수. 아람코라는 회사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전 세계 시가총액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더 상위. 아람코가요? 근데 지금 이제 2위인데 네. 아람코의 일부만 상장시킨 거거든요. 예? 전체를 다 상장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코라는 회사 그 이 뭐 아시잖아요. 네. 그 사우디의 왕자 빈살만. 그분의 자산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도 듣고 뭐 우리의 나라의 뭐 EBS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EBS에? 네. 왜냐면 교육방송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문화, 한류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좀 공부 중에 있거든요. 예, 저도 좀 자세하게 좀 알아서 나도 공부해야겠는데요. 네,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 이건 좀 뭐야? 갑자기 사우디야. 좀 전쟁 났는데 이걸 왜 갖고 왔어? 아, 이 장희 대표 진짜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아, 오늘 나와요. 아, 권영희 대표님이 네. 심성이 착해요. 네, 복수하지 예. 않아요. X를 왔다고 X 하지 않아요. 우선 뭐 수급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50만 주 발행 주식의 거의 59.9% 60%가 최대 주주 물량이다. 즉 40%만 유통이 되는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 나온 거래량이 유통지수를 거의 뭐 두 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4%대 지금 상승을 했다는 점은 전 단기적인 어떤 사우디의 어떤 성과가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네네네. 중동 순방 이후에 S&T 에너지 관련된 어떤 수주 소식이 좀 전해진다면 한 번쯤 활용점정이 좀 예상된다. 그러네요.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면 뭐 수주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단기 테마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네. 2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잡고 있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이상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매수. 패스. 아, 중도에 관심 있어서. 관심 많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요즘
옛날 그 중동의 기적 이후로 제가 굉장히 좀 관심. 그렇죠. 예. 중동의 기적 우리나라 많이 가서 돈 많이 벌어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도 엄청 많이 가셨거든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닦아내는 기반을 뒀다.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되어집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정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